진석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진석이. 안녕하세요. 김진석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중요한 것은 유튜버의 인사, 즉 찬양의 창조자, 창조자. 이름이 될 창조자인데 그 창조자가 세상을 창조할 때 좋은 마음과 맑은 신성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픈 마음을 갖고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인상. 그죠? 인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잘 닦으려면 책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줄 우리 친구한테 소개해줄 책은 그래도 진석이도 학교에 있거나 인근 도서관에 가서 유튜브 내보내주신 책을 보내다가 읽어볼 수 있겠어요? 약속. 자,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 대기 기초편이라는 제가 페이퍼 교재를 두 개, 거의 교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쪽 자리인데요. 이걸 우리 진석이한테 줄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하나 해야 하네요.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질문지인데요. 우리 진석이가 한 5분 정도 고민해서 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유튜브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 작성을 해보실래요? 센터에 가서 유튜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센터에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여기서? 엄마 컴퓨터로. 어찌됐든 내가 촬영은 언제 하고 편집을 촬영 내가 편집을 언제 할 것인지를 엄마가 잘 사용해서 그 시간대를 잘 찾아가지고 그때 해야 돼요. 중국 난방을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약속? 그래서 촬영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촬영은 내가 이제 먹방을 한다 했을 때는 주말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촬영은 주말에는 여러 편을 할 수 있도록 소스 많이 촬영을 하고 편집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월화수목 금 중에 뭐 하, 목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지난주에 찍었던 영상을 편집을 한다. 그리고 업로드 한다. 이걸 딱 정리해. 아셨죠? 내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하나 짜고, 두 번째 스케줄. 촬영을 언제 하고, 편집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을 딱 짜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을 딱 얻어서, 진짜로 유튜브 클리어를 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계정, 브랜드 계정, 그 다음에 촬영, 기본적인 촬영 기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편집, 업로드, 요걸 속성으로 같이 할게요. 좋죠? 그 다음에 처음 배우면 다 할 것 같은데, 되돌아서면 이제 보니까 집에서 많이 연습이 필요해요. 아셨죠? 저녁에 자기 전에 좀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연습을 하고 가장 선생님이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유튜브를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유튜브 할 때하고 유튜브 안 할 때하고 성적, 학교 성적이나 생활이 더 안 좋아졌다 이러면 제가 요것도 먹고 여러분도 요것도 먹고 다른 클리에이티브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석이가 유튜브를 배우는 순간 유튜브를 배우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생활이나 또 부모님을 대하는 거나 선생님 대하는 거나 교우 관계도 더 나아졌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인생을 잘 다듬을 수 있겠죠? 액수! 자, 그러면 우리 진석이가 질문지는 가지고 가고 집에다 딱 가지고 가고 책은 꼭 사서 또는 빌려서 보시고 다음에 저랑 같이 제가 바로 후에 다시 한번 와서 가르쳐 준다든가 그 전에 또 모르고 있어요. SOS 지식
네, 연락해 볼 테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필요할 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릴 때 불건전한 영상이라든가 뭐 욕설이라든가 이런 걸 안 올려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핸드폰 한번 켜보세요. 유튜브 들어가보시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데이트 사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업로드가 되어있죠. 업로드 됐네. 그죠? 한번 눌러보세요. 편집 어플은 무료로 나와드리는 게 세 개예요. 하나는 더 영상을 틀어주세요. 두 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가세요. 두 개가 돼요.